여보세요? 누구시죠? 전미강 이사님? 저 황태용입니다. 황태용? 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? 우리 만날까요? 나를요? 무슨 일이죠? 전상철 회장님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. 어디서 볼까요? 그러죠. 너 괜찮겠어? 도연아, 방금 누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황태용이 사모님한테 만나자고 했나 봐. 뭐? 황태용 씨,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? 시간을 달라고 했잖아요, 시간을! 전미강 이사 왜 만납니까? 아이고, 문변. 소식통이 상당히 빠르네. 지금 회사 분위기 안 좋은 거 몰라요?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. 돈 만들기 힘들어 죽겠다는데, 돈 나올 구멍이 없다는데 내가 네 똥구멍만 쳐다보고 있을 순 없잖아. 어? 사람이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. 아, 나 이거 한 번에 그 생각을 왜 못했을까? 전 회장님 외동딸을 만나서 뭘 어쩌려고요? 전 회장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그 비밀을 말해준다면 외동딸이 그 정도 돈은 안 쓰겄어. 안 그래? 지금 어딥니까? 지금 어디냐고요?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합니까, 황태영 씨? 우리 집 여자들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죠? 어머니, 상대하지 마세요. 제가 상대하겠습니다. 얼른 일어나세요. 아니야. 너도 앉아봐.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. 잘 왔어. 같이 들어보자고. 하세요. 도대체 우리 집 식구들을 왜 그렇게 끊임없이 괴롭히는지 오늘 제대로 들어봅시다, 황태웅 씨. 예. 어머님, 이 사람 뒷골목 깡패입니다. 사업가들한테 들러붙어 돈 뜯어내는 작자예요. 들어줄 가치도 없는 얘기를 뭘 들으려고 하세요. 세나, 아직 아픔도 다 가시지 않았고요. 저도 이 사람 얼굴만 보면 화가 칩니다. 얼른 가세요, 황태웅 씨. 너 확실히 숨기는 게 있구나, 문도연. 금방 돈 만들어내겠네. 내 평생 금고야.